오늘 이슈는 휴게소 맛집, 명절 튀김 요리, 상품권 환불입니다. 꽉 막힌 귀경길, 랩이 찍고 도착 예정 시간을 보면 어마득하죠. 화장실과 운전의 무한 루프밖에 없는 이 지옥의 귀경길에서 유일한 오아시스는 바로 휴게소. 그래서 준비했다. 2019년 버전 추석 대비 전국 휴게소 맛집 베스트 7을 소개합니다. 7위는 전북 완주 이서 휴게소의 꼬막 비빔밥. 매일 아침 신선한 국내산 꼬막을 받아서 사용한 것이 특징이래요. 입 안에 바다가 펼쳐진대요. 다음으로는 금강 휴게소의 도리뱅뱅 정식. 금강 민물고기에 고추장 양념을 더해서 철판에 구운 건데요. 이 매콤 고소한 맛이 일품이래요. 5위는 옥산 휴게소의 순두부 청국장인데요. 휴게소인데 직접 만든 순두부를 사용한다는 거. 우리나라 1호 휴게소인 축풍역 휴게소의 석쇠 불고기와 한우의 고장 횡성 휴게소의 한우떡 더덕 스테이크가 나란히 4위와 3위에 올랐고요. 흰쌀에 거기다 어리고장을 딱 올려가지고 이영자 씨가 극찬했던 이곳 서산 휴게소의 어리굴젓 백반이 2위를 차지했습니다. 대망의 1위는요 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 서울 만남의 광장 휴게소의 말죽거린 소고기 국밥입니다. 지난해 25만 그릇, 올해부터 현재까지는 무려 22만 그릇이 팔리면서 명실공히 휴게소 맛집 1인자 자리를 증명했습니다. 피로까지 싹 잊게 해줄 맛있는 음식들로 귀경길 운전 버텨봅시다. 파이팅! 추석 때 조심해야 할 것들이 몇 개 있죠. 졸음운전, 음주사고, 그리고 전과 튀김 요리인데요. 이거 몸무게 때문이 아니라요. 식용유 화재 위험이 있기 때문이에요. 에이, 전부치다 불나면 빨리 물 뿌리면 되는 거 아니냐고요. 자, 가정용 식용유를 가열해서 실험을 해봤습니다. 침착하게 물을 붓는 순간 2m 높이까지 불길이 치솟네요. 열 화상 카메라로 보니까 주변까지 빨간 열이 있어요. 급한 마음에 물을 뿌렸다가는 더 큰 화재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물의 온도와 식용유 온도 차이가 심하다 보니 그 온도 차이에서 폭발적으로 화재가 커지고 기름이 외부로 유출되고 튀는 그런 현상이 발생합니다. 식용유 화재는 일반 소화기로 진화가 어려워서 약 7만 원가량의 K급 소화기를 사용해야 하지만요. 그렇다고 막 급하다고 주변에 있는 주방 세제, 케첩 이런 거 뿌리게 되면은 불길이 잡히기는커녕 주변으로 번질 수 있습니다. 기억하세요. 상추처럼 잎이 넓은 채소를 프라이팬에 넣거나 물기를 쭉 짜는 젖은 수건으로 불길을 덮어서 산소를 차단하면 됩니다. 이른바 질식 소화의 원리죠. 지난 3년간 음식을 요리하다 발생한 화재 1,300여 건 중에 2,000 건 정도가 튀김 요리였다고 하니까요. 우리 조심, 또 조심하자고요. 추석을 앞두고 모바일 쿠폰이나 상품권을 주고받는 분들 많으시죠? 그런데 이 상품권의 유효기간이 지났다면 어떨까요? 국민의 절반 이상은 아무런 조치도 하지 않는다라고 답했어요. 하지만 유효기간이 지나도 발행일로부터 5년이 지나지 않았다면 환불이 가능합니다. 돈을 주고 산 종이 상품권이나 금액이 명시된 모바일 상품권의 경우에는 90%까지 돈으로 환불이 가능하고요. 상품권에 적힌 금액의 60%를 사용했을 땐 거스름 돈을 돌려받을 수 있어요. 또 이벤트 상품권이나 영화 예매권은 유효기간을 따라야 하지만요. 특정 제품이나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한 물품, 용역형 상품권은 발행일로부터 5년까지 환불이 가능합니다. 사용처에서 유효기간이 지났는데요 라고 안내하면 돈을 주세요 라고 하면 되는 거죠. 만약 사업자가 거절할 경우에는 한국소비자원에 피해 구제를 신청하는 게 좋습니다. 이렇게 잘 몰라서 놓친 상품권들, 카카오 등 주요 5개사 모바일 상품권에 4년간 미청구액만 무려 300억 원이 넘는다고 하네요. 우리 권리인데 너무 아깝잖아요. 이제부터는 환불 규정을 꼼꼼히 살펴보고 제대로 사용하자고요. 여러분, 내일부터 한가위 명절 연휴가 4일간 이어집니다. 저희 일사히부터 4일간 푹 쉬고 돌아올게요. 구독과 좋아요는 잊지 마세요. 풍성한 한가위 명절 보내세요. 안녕!